안녕하세요. 옆집 수락관입니다. 여름 보양식 하면 미나. 하고 싶은 게 있어. 아.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또 조금 더. 자, 갑시다. 굿자. 응? 에이. 굿자, 굿자, 굿자. 에이. 아니야, 조금 진짜. 조금 거짓말 못했다. 굿자 넘어간다니까? 어, 그러네.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키로수는 6.5kg예요. 미너를 맛있게 떠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딱 좋게 왔어. 오. 스킬이 늘고 있어요. 오, 이제 그 자리에서 동강내 버리네. 와. 이렇게 보면 되게 멍청이 예뻐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카리스마 있어. 날렵해. 역시 카메라 각도의 중요성. 세장뜨기 갈게요. 뒤집어! 다음 장. 네. 못 본 걸로. 대문짝만하게 확대해줘야지. 와, 와, 나빴다. 미나 뼈는 탕으로 끓여 먹으면은 뽀얀 국물이 우러나서 아주 맛있어요. 여름에 미너가 산란철이어서 산란을 위한 기름이 배에 그득그득그득그득그득 이렇게 차요.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거죠. 일반적인 생선이랑 확실히 다르기는 하다. 나도 남이 떠주는 것만 항상 먹었지. 미너를 먹어봤다고. 네. 내 정는 눈물인데. 너랑 안 친할 때 일이야. 여기 하얀 거는 뼈랑 근육 사이에 있는 근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바짝 붙여서 하면은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뼈에 살이 조금 붙는다고 해서 뭐 버릴 거 아니고 탕으로 끓여 먹을 거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은 두 번 손 가는 거다. 결국은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내 배에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 그치. 조금 양보하자. 그러지. 그냥 먹어도 상관없긴 한데 나는 싫어. 질겅질겅해서 입안에 막 돌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혈압육 부분을 뿅. 아, 저는 너 플래그 세우지 마. 오늘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무서우니까. 아니 제가 아무리 어떻게 먹어도 내 입에 들어가는 건 똑같다고 했지만 그거 너무 많이 퍼먹은 거 아니오? 모자이크 해주세요. 자체 모자이크. 잘라 먹었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 이미 봐버렸는걸? 아, 고기가 뒤집어진 걸 봐버렸네. 봐버렸네. 아, 이래서 눈치 빠른 것들. 한 토막? 오케이. 하나 남았어. 아! 뿌이뿌이뿌이뿌이. 그러면 또 아무 일도 없단 듯이 소질을 하도록. 아, 뱃살이 결착이 심해서 뜯기가 너무 힘들어. 아따. 이거 하나. 아. 꽁지 부분 제거해주고, 이 부분에 있는 요 막, 요거는 벗겨주도록 할게요. 오, 잘했어, 잘했어. 생선은 늘 수확량이 적다. 너무 적다. 너무한다. 대신에 서더리가 요만큼 나온다. 아니 어떻게 반절보다 더 빠져나온 이 느낌. 미너 서더리 부분은 맛있게 탕으로 끓여볼 거고요. 껍질은 데쳐서 볼 거예요. 껍질도 먹나요? 네.
기름장에 찍어 먹는데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히지. 몸통 쌍알과 뱃살은 회로 먹을 거고요. 여기 꼬리살 부분은 전으로 한번 부쳐서 기가 막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어는 전이 더 맛있는 생선인 거 아시죠? 몰라요. 아? 조개도 구워 먹어야지 더 맛있지 않니? 얘 조개 친척이었어? 응. 한 가족이었구나? 좀 대형 조기? 아 이러니까 되게 민호 되게 볼품 없어진다. 맛있게 조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가 이렇게 붙어있는 지느러미 살은 식감이 달라서 따로 준비를 할 거예요. 광어 먹을 때 옆에 나들나들거리는 토돌토돌한 그 식감을 위한 거죠. 이쯤 되면 나 조금 잘 아는 것 같아. 착각인가? 많이 알고 있어요 요새. 민어회는 전반적으로 살이 무르기 때문에 도톰도톰하게 썰어줄게요. 농어처럼 갈라짐이 있어서 썰어줄게요. 농어도 그럼 조기과인가? 아니, 이렇게 기다란 생선들이 보통 이렇게 갈라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수님들. 이런 생선의 질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질감의 생선? 응. 너가 안 먹어본 거지. 나는 먹어봤지롱. 뭔데? 이거 말고 뭐 있는데? 삼치? 얘네는 혀에 닿으면은 씹을 것도 없이 사르르 하고 사라지는 아주 맛있는 생선. 손가락으로 기를 내주면은 쉽게 근막이 끊겨요. 이렇게 이렇게 뜯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어진 근막 부분들이 손으로 잘 안 떨어지면 칼 끝으로 살살. 질기진 않을까? 네, 안 질겨요. 꼬리 쪽으로 갈수록 근막이 질겨져서 이 부분은 살짝 얇게 떠줄게요. 민어집에 가면은 이 부분에 있는 껍질에 물, 뜨거운 물을 부어서 유리기로 나가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냥 싹 벗겼어요. 근데 굳이 벗기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힘들어요, 뱃살. 껍데기 벗기는 거. 질려버렸어, 아주. 뱃살은 이렇게 조금 크게 사선으로 길쭉길쭉하게 썰어만 줍니다. 민어 불에 손질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을 깨끗이 잘 뜯어주세요. 여기 아래쪽 부분까지 깨끗하게 슝 반으로 갈라줄게요. 끝부분은 잘라서 버리고요. 이렇게 안을 열면은 안에 막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오징어 껍질 벗겨내는 것 같아요. 이 비싼 오징어랑 비교한다고? 비싼 걸 안 먹어봐서 비교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 이뻐졌죠? 물에 깨끗이 다시 한번 씻어줍니다. 안팎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면 불의 회 준비 끝! 불에는 생선 회맛껌이라고도 부른대요. 찬물에 식혀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데친 민어는 물기를 꾹꾹꾹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한입 사이즈로 썰어줄게요. 너무 비장한데? 칼이? 아가미 쪽을 잘라줄게요. 됐고 척추를 가르기에는 제가 힘이 부족해요. 그 옆에 사이드를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빨 사이 이 부분을 갈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쓱쓱 이빨 사이에다 칼을 넣으면 잘 들어가요. 여기 미리 내놓은 선을 따라서 톡톡톡 치면 끝납니다. 주부도 간단하게 머리를 반토막 낼 수 있습니다. 짜잔! 머리 쪽 부분에 비늘이 많아가지고 안 처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익혀 먹을 거니까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비늘을 쫙 일게 할게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쏴악 이 부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게 꼼꼼하게 제거가 돼요.
암살 시도. 미나탕? 화상! 미나전에 사용할 부분은 꼬리예요. 회로 먹기에는 힘줄이 많아서 전으로 해먹겠습니다. 미나 살이 두툼하니까 반으로 갈라줄게요. 장난해? 아이고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좋다. 맛있지? 엄청 부드럽다. 여러분, 이 영상은 아니야. 그거 그 돈 아니야. 이 영상은 어머니께 재료비를 지원받아 제작된 영상임을 밝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뭐지? 소름. 나 박살 돋았어. 막, 오, 박살. 자, 오늘은 여기까지.